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현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이번 역시 대통령, 여야 대표, 국회의원 등 많은 정치인들이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았는데 유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정쟁으로 오히려 실망을 준 건 아닌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월호 정권처럼 정쟁의 이용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세월호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한 여야 대표. 그들이 내놓은 사고 원인과 대책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사정에 대해서 더 증언이 되고 보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그 현장 지휘관이 몸살이고 제대로 대응을 안 하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 앞서 방문한 원내대표들도 마찬가지. 부족한 예산, 여당은 요구하라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빨리 우리 정부에서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얘기는 또 다릅니다. 언제까지 지금 현재 119에게 인력 부족, 소방 장비 부족 이렇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사 이후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대책 논의보다는 정쟁에 더 몰두한 모습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아니, 문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다. 야당은 지금이 아부를 할 때냐고 비판합니다. 제천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도 여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줬습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출입이 통제된 화재 현장을 촬영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어디 못 들어가지만 실내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리고 철문이 닫혀 있었어요. 방황. 너나 할 것 없이 현장 대응을 질타한 여야.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화재 참사 때마다 지적되는 불법 주차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 등 관련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운안장에서 비십시오. 내내 잘못했다. 정치인들의 방문. 이번에도 사후약 방문 아닌가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